네, 자, 이글씨 시작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박원근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이외에 한미 관계, 중미 관계, 미중 관계 그리고 북한과 또 미국과의 관계 등등 어떤 변수들이 요즘 남아있는지 한번 그동안 덜 체크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한꺼번에 또 공부 따라가 보려고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학과를 옮기셨나 봐요? 학교를 옮겼습니다. 학교를. 예. 네. 지난번에 나오실 때는 한동대에 있었죠. 예, 예. 통상 뭐 국제 통상 이런 거 공부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죠? 국제 정치 네. 쪽이고요. 예. 예, 제가 그 동북아 국제 정치로 해서 한동대는 국제 지역학에 있었고, 네. 이번에 옮긴 대학은 이대 북한학과로 옮겼습니다. 북한학과에. 예. 그럼 북한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북한은 요즘 어떤 고민입니까? 북한의 고민은? 북한이 고민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른바 삼중고를 여전히 겪고 있는데요. 네.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 제재, 여전히 그 경제 제재가 2017년 이후에는 포괄적 제재가 이뤄진 지 벌써 한 5년 차 되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뭐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80% 이상 줄은 거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네. 근데 아마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작년 1월 24일부터 네. 전면적으로 국경을 봉쇄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은 상태인데 여전히 국경 봉쇄를 안 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또 홍수를 겪었는데 네. 여전히 그것에 대한 완전한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3월 달에 보통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요. 예. 늘 북한은 비료가 부족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비료를 지원하고 한국도 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중국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비료 자체가 북한에 반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아하. 이번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왜 비료가 안 들어가죠? 작년까지는 들어갔나요? 북한이 비료뿐만 아니라 들어갔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비료도 오지 마라. 예, 전혀. 그 코로나 때문에 국제사회의 산국도 뭐 포함됩니다만 이 방역 협력을 네. 해서 방역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북한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확진자가 많아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WHO도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은 글쎄요, 뭐그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북한은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역 자체의 그런 구조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늘 나오는 이 방역 지수가 있거든요. 전 예. 세계의 이 건강에 관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느냐. 근데 북한은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방역 조치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그래서 곳이죠. 예. 일단 경제 제재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걱정, 이게 북한의 첫 번째 고민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의 고민이 뭐예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그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밝히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계속해서 유연성이 있고 외교의 방점을 두고 있고 또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일단은 1차적으로 뭐 21일 있는 그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거보다는 더큰 틀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직후부터 사실 시작은 되긴 됐는데요.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2019년 10월 마지막으로 북미 간의 스톡홀름 회담이 있을 때그 확실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만 의미 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다음부터는 모든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대시 정책이라면 일단 경제 제재 풀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애매한 게요.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얘기한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발전권이고 다른 하나는 생존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발전권이 바로 제재 쪽이고요. 생존권은 뭐 그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연합훈련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뭐 나가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미국이 협상을 하려도 힘든 것이 정확하게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눈 거는 뭐 그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한테 대화를 좀 하자라고 예. 얘기했는데 북한이 묵묵부담으로 있다가 3월 달에 최선희 제1부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었죠. 얘기 안 하겠다. 예. 그것도 이제 대화를 내면서 적대시 정책을 선철해라. 그래야 자신들이 대화에 나오겠다라고 다시 한번 밝힌 바는 있습니다. 경제 제재 사에서도 충분히까지는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견딜 여력이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고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무리 물자를 갖고 있더라도 1년 넘게 이 모든 것을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북한이 식량을 비롯해서 필수품이 있을까? 뭐 일부 북한 쪽에서 나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완전히 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뭔가 진전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이번에 주요 주제는 아닙니까? 뭐 한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요 주제고요. 말씀 나눈 것처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일단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 적대시 정책 철회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예. 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재인데 제재를 다 뺐습니다. 얘기를 안 했고 외교의 방점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커트 캠블이라고 NSCC에서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을 하는 사실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인물이 엊그저께 국내 여론 한 언론사랑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싱가포르 합의,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싱가포르 합의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맞춰주긴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뭔가 더 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더 나갈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하나는 종전선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합작사업. 그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재개죠. 그것은 네. 이제 북한과의 협상 전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유화책이고 어떻게 보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커트 캠블이 제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라고 아주 명확히 밝혔죠. 양쪽이 한 걸음도 안 오는군요. 근데 그 제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원한다고 제재가 해제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왜냐하면요, 미국 국내법 9개로 제재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미 의회가 그 법을 고쳐야 되거나요. 예. 아니면은 그 제재가 그 법에 대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미국 행정부가 다 충족을 했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5가지, 6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는 북한 인권 향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지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히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 물론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명령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써야 되는데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반대할 것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새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작을 한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조치도 없는데 굳이 먼저 그렇게 없군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백신 협력 될 거냐? 아니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거고 우리는 어디까지 협조를 해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의제가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역시 백신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서 발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해리스 미 부통령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미국의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백신이 남는 것이 있다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한국이 처음에 이제 스와프를 하자 5월, 6월 지금 우리가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9,900만 명분이 준비되고 있는 게 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할 때 좀 받고 나중에 우리가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동맹국이 전 세계 67개국입니다. 왜 한국만 주냐? 그렇죠. 그 중에 사실 한국은 방역 상황이 제일 좋죠. 중에 국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맺기 시작하면은 다른 국가들이 다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미국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전에 그 백신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쿼드, 쿼드의 백신 파트너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명확하게 그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과 그 유통과 분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인도에 지원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쿼드의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쿼드의 4개국. 미국, 일본, 일본 호주, 인도. 예. 그 4개국이 중심이 돼서 파트너십을 맺고 쿼드의 전 세계 배분을 하는 그 공급망 역할을 하겠다. 라고 미국이 발표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쿼드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우방들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일단 그 4개국을 중심으로 일단 4개국 먼저 주겠다. 그러니까 4개국이 협력을 해서 또 필요하면 4개국을 우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같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랑 국경을 맺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인데 그들 국가랑은 백신 스와프를 했습니다. 뭐 그거는 또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가 여유분에 대해서는 저개발 국가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잘 알려진 지적재산권 유예 형태로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순서에 보면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다만 한국이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세계 생산 능력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기술과 재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과 함께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세계가 지금 다 백신 부족으로 힘들고 있으니까 한국과의 동맹 또 한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국가니까 같이 공급망을 만들어서 백신을 공급하겠다. 아마 그런 식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공급망을 갖게 간다면은 우리도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가지 않았습니까? 모더나랑 하고 또 뭐 SK도 그렇고 아마 그 개별 기업들에 의해서 백신이 공급되고 뭐 기술 이전이 되고 하는 그런 식의 발표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백신 주는 나라에 포함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발표가 아니라 한국을 백신 공급망 안에 집어넣어서 한국도 백신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쓸 백신은 너희 나라가 만드니까 알아서 그냥 뒤에서 뺏어 써 이제 그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거고요. 근데 좀 더 동등한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방이 어느 쪽으로 수혜를 준다기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건 뭐 저는 한국 미국 둘 다 양쪽에서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로 미국에게 줘야 할 건 뭐가 되겠습니까? 글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경제 쪽에 이번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실려 있죠. 최소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이고 오늘 또 그 얘기가 미국 측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반도체 역시 그리고 배터리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반도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챙기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5G, 6G의 이동통신 기술인데요. 이 모든 게 사실상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 공급망을 조정을 해서 중국을 여기서 배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중국을 뺄 수가 없죠. 이 통계상으로도 본다면 중국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량 중에 35%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이 15%, 대만이 12%, 일본이 9%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다 여기 공급망에서 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다만 그 방향으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최소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95조 원에서 473조 원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돈만 된다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효용성 등을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보관 중에 하나는 역시 한국, 대만, 일본 같이 핵심 반도체에 있는 능력 있는 국가들과 일단 우선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 또 아마 오늘일 겁니다. 내일이죠. 내일 삼성이 다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거든요. 예. 아마 대규모 투자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반도체가 공급될 수 생산되기를. 있도록 하는 거. 예. 네.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가 그 세계 반도체 소비량이 25%를 차지하는데 네. 미국 국내 생산 비중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마 그것을 채우고 중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런 이 비중을 줄여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 반도체 배터리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외에도 희토류와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망 검토를 한다라고 검토가 지시가 됐고 6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중국을 다 겨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급망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이 뭐 잘 알려진 게 3사가 전체의 30% 1분기에 배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해 나간다. 근데 이게 공급망이라는 게 뭐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여러 차례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여기서 당장 중국의 공급망에서 빠지면 우리가 생산을 못 하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당장 할 수는 없고 차근차근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조금 시간을 벌 여지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일정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선택을 해야 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우려하는 거는 이동통신 쪽이에요. 아, 5G와 6G. 네. 왜냐하면 네. 지난 3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영어로 디지털 커넥티비티 파트너십을 선포를 했는데요. 거기에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이 20억 달러를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미국이 5G가 늦었죠. 네. 미국의 시골에 가면 여전히 2G, 3G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30%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게 사실 5G는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늦었으니까 그거는 빼고 6G로 가겠다. 그러니까 신기술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훨씬 빨리 나가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이 들어갔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일본이 요즘 미국이랑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동조화를 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는 뭐 당연히 미일 간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그 산업 생산 능력들 경쟁력을 한국한테 잃은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이동통신도 하나고 그렇겠죠. 반도체도 예.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만회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뭐 미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한국이 또 선도 국가 중에 하나니까 이제 한국 보고 여기에 참여를 하라라는 요청이 올 수 있는데 네. 이건 우리 어렵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한다는 건 일단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중국이랑도 이것도 많이 얽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걸 빼고 정말 6G로 그냥 미국이랑 협력해서 갈 것이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게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들어가면 미국과 일본 또 유럽의 국가들 일부 미국 동맹국들이 합쳐서 6G를 선도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그 기술 표준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버리죠. 우리가 6G를 그냥 따라가면 예, 예. 중국이 싫어합니까? 6G를 따라가게 되면 중국이 배제되는 형태가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화웨이를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배터리랑 다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게 결국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쪽 예. 그리고 그거와 거의 똑같은 거를 중국이 왕이 부장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세계 보안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라는 건데요. 예. 그게 5G, 6G의 기술을 미국이 선도하는 것과 똑같이 중국이 그것을 선도하고 한국 보고 글로 들어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 경쟁력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저희가 뭐 요즘 얘기하는 건데 이 기술 분야지 않습니까? 예. 기술도 사실은 가치 중립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 택 기업들을 발전시켰는지는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국가 주도로 해서 그렇죠. 거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 화웨이도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뭐 실제 소유주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업의 예. 투명성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이렇게 모을 수 있죠. 그걸 활용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구 국가는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합니다. 예.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게 가치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 표준은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써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뭐 거의 그림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하고 올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정상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간다라는 게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범한 지 석 달이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굉장히 빨리 만들고 있고 정책 검토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거든요. 하기야 통신망 뭘까지는 빨리 정해야죠. 안 그렇죠. 그래도 뒤져 있는데. 예, 그렇게 예. 해서 아마 우리가 뒤로 미룰수록 말씀드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작업을 시작을 할 뭐 예상까지 있으니까 당장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네.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다. 이거는 제가 80년대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에 VHS와 베타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그거 결국은 소니가 베타를 했는데 안 되고 VHS가 되고 그다음부터 일본의 그 전자산업들이 점점 네. 어려워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안드로이드를 쓰냐 애플을 쓰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도적으로 기술 표준을 만들어버리면 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경쟁이 심한 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손해네요. 그죠? 다 어떻게 해든 다 손해네요. 그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예.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할 때 우리가 이른바 이제 전략적 모호성, 뭐 핵징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의 피해를 안 보도록 양쪽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그런 또 전략을 갖고 가는데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도 중국이 팔고 미국에도 팔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팔아라고 하니까 미국과 중국이 거의 제로섬 게임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쪽 다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덜 손해를 보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뒤로 미뤄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드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드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복을 받았다라는 게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실기한 게 우리한테 주어진 교훈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칙을 갖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사드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안 왔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만 좀 그러니까 사드 같은 예.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처음에 사드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제 지금 요즘 말하는 산불이랑 다르게 뭐 사드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라는 산불이 있었는데,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사드는 이것은 한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고 온다라는 원칙을 사전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을 했었으면 이런 보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최소한 기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게 보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긴장할 수위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우리의 권위가 높은 것은 시진핑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드도 처음에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경고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사드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중국도 뒤로 물러설 그런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게 실기거든요. 아, 미리부터 우리의 입장이 명확했으면 거기까지 단계 안 올라갔을 거기까지 안 가고 충분히 중국 당국 쪽에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계속 시기를 미루면서 원칙 없이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빨리 정하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다르더라도. 있어야 되는 저 계속 말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을 선택해라 중국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원칙을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반도체는 무슨 원칙으로 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35% 이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1차 삼성이 했던 회의에도 빈 얘기를 좀 들었는데 미국이 당장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를 하지는 않겠다.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미국이 중국에서도 반도체를 사오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것 때문에 중국산 예. 안 사오고 한국산. 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상황. 35%를 그러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반도체 쪽이나 배터리 쪽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그거는 미국 가서 공장 세워주는 걸 중국이 뭐라고 할 명분은 아직 없네요. 없죠. 왜냐하면 예. 중국에도 우리가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공장 빨리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것도 혹시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글쎄 뭐 510조 원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저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공급망도 미국이 주도를 해서 재편을 하고 네. 반도체의 기술도 뭐 잘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또 설비 투자 설비도 다 미국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거를 미국이랑 잘 협의를 먼저 하는 수밖에. 그리고 그쪽의 선에서 움직이는 거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 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적게 공장 규모를 작게 해줘야 미국으로 뭐 시간이 간다. 많이 걸릴 테니까요. 예. 반도체 설비라는 게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 수준은 올라가는데 뭐 최소한 2년에서 4년씩 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가 그 좀 중장기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반도체 배터리 주고 백신 받아오는 협상이네요 이번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반도체 배터리는 그에도 더 다른 의미들이 워낙 많이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기 그렇겠어요.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좀 복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중국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 왜냐하면 한국이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고 또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반중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감사할 일인데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라면 지금 적어도 중국이 어떤 엄포를 놓더라도 일본까지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원래 일본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과 지금 이런 협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특별하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런데 왜 뭐라고 안 할까요? 여기서라도 뭔가 수위를 좀 높이거나 하면 우리도 좀 갈등하게 될 것이고 쉽게 그쪽에 공장 설립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나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뭐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장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네.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사드 같은 보복을 시작을 한다면 저는 결과가 중국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그러면 한국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미국과 같이 갈 겁니다. 중국이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분들이 이제 쿼드에 뭐 참여, 쿼드 참여는 별개의 문제고 제 협의체가 참여가 중요한데 네. 만약에 조금 더 노골적인 예를 들어서 5G, 6G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정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더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심플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다음 카드는 당근과 채찍 중에는 당근 쪽에 가깝겠네요. 뭐 양쪽에 다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현재 요즘 뭐 더군다나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중국은 다 감안을 하겠죠. 이건 답을 주실 수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요.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사가 머릿기사로 나왔는데 미국의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삼성이 광고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역학관계라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미국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뭐 뭔가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합법화가 돼 있으니까 거기 미국의 로비스트들은 다 합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의 저는 정체성이 당연히 대한민국 기업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상당 분야의 그 투자가 된 상태고 특히 미국은 주 정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주 정부들 같은 경우에 삼성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그들의 일자리를 그들의 입장에서 봐도 예, 그들 입장에 오히려 봐서도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강은 그림이 이제 뚜렷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질문을 빠뜨리거나 깜빡해서 못 전해 주신 건 없습니까? 뭐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인데요. 아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네.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주먹 예 그렇죠.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인데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인권 그리고 제재 마지막으로 억제거든요. 예. 그 세 단어에 대해서 지난 2일 날 북한이 담화를 세 개를 내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공동 성명에는 그 단어들이 안 들어갈 거예요. 인권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북한을 특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냥 한국과 미국이 인권의 기본적인 정신에 뭐 동의한다. 네. 근데 문제는 기자회견 때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설이 얘기가 되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북한의 감정을 건드리게 그렇죠. 된 거예요? 네.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만약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방향으로 전체 방향을 결정을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 고조될 가능성이 있죠. 아, 좀 더 강한 카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도발인데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늘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시기에 어떤 수준의 도발을 하느냐가 더 심각한 우리에게는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근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한번 쭉 훑어주시니까 감이 잘 잡히네요. 예.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